두피를 떼어낸 자리는 잘 봉합하고 떼어낸 두피 조직은 모낭분 단위로 최대한 빠르고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한다.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심을 수 있도록 나누는 준비 작업인데 하나의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한 개만 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모낭군에 두세 개의 머리카락이 들어있기도 하다. 이렇게 분리된 모낭들은 하나하나 식목기에 넣어 미리 정해둔 이식 부위에 심어준다. 밖에서 모낭의 생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분량은 3,000모에서 4,000모 사이다. 오늘 한 1cm 길이로 저희들이 이제 심어놨는데요. 이 심은 머리는 2주 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 되면은 심은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빠지고 그럼 심기 전 상태처럼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 심은 뿌리에서 4개월 돼야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이식한 모발이 다 자라는 1년 후쯤이면 자리를 잡아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러워진다.